이번에는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역함수 성질이란 뭐그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이다라던가 자, 두 함수의 역함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바꿔 가지고 위치를 결과가 나온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쌤이 하나만 좀 추가를 시킬게요.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인버스를 첨가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에 해야 됩니다. 쌤이 왼쪽에 했죠? 한 사람은 왼쪽에 첨가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첨가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역함수는 함수는 교환 법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에 붙였다 그러면 꼭 오른쪽에 붙여야 되고 꼭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누구는 오른쪽에 해주고 누구는 왼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가능해요. 방향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 몇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요. H를 구할 때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한번더 이렇게 프로세스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래서 H는 F 동그라미 G다. 뭐 나머지 계산은 너무 간단하죠. 합성해서 좀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구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달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애는 왼쪽 자리로 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F 동그라미 G가 되죠. 넘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면서 역함수 기호는 없어지는 걸로. 마치 그 곱셈 하듯이 그거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x는 뭐 y다. 그러면 여기는 2y다. 이렇게 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약간 이런 예제와 비슷합니다.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f 인버스, g 인버스, h가 있고 f가 있어.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이쪽이 F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이쪽이 G가 되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지? 왼쪽에 있던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왼쪽에 있던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붙는 겁니다. 예, 저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합성하는 거야. 뭐, 별로 어렵지 않죠? F 자리에 F가 들어간다. F의 X 자리에 F가 들어갔고요. 또 G의 X 자리에 4X가 들어간다. 여기 자리에. 그래서 4X 플러스 1로 HX가 결론은 나겠습니다.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라고 말했는데요. FX는 F 인버스 X이다. 역시 이제 이 기호가 보따리 싸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F가 되는 거죠. 아, 그때 요 x만 덜렁 혼자 남습니다. 이렇게. 예, 넘어갈 때 괄호 같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요. 이거 싹 가져갑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갈 때 인버스부 없어집니다. 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합성이니까 p의 x 자리에다가 px 플러스 q를 적는 거예요. 그럼 p의 제곱 x, pq 플러스 q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x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되고요. 이 자리는 1이 됩니다. 네, p의 제곱은 1이고 q 빼고 p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텐데 오늘 0보다 큰거 하자 그러셨으니까 플러스 1로 하고 마이너스 1은 버릴게요. q가 0이죠, 그럼. 그래서 pq 더한 값은 1이 나오는 거라 보입니다.